마음에 드시나요? 귀여운데? 사실래요? 아, 파는 거요? 안녕하세요. 신세대 백화점 백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모루인형이라는 거를 가방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가 있대요. 이게 모루가 털이 많은 철사인데 그걸 지금 사러 나왔거든요. 제가 또 꽃순이 언니잖아요. 모루인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김에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해볼까 싶거든요. 한번 떼돈 벌어보겠습니다. 대박! 이게 줄 하나에 인형을 하나 만들 수 있대요. 저 하늘색 좋아하니까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헉! 바지가 있어. 옷 입혀줘야지. 가방. 저 왕관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사야지. 저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는 주의여서 좀 충분히 사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한 것도 없는데 한 시간 지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여기 진짜. 모루 인형계의 큰 손.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넣었는데. 아, 그러면 좀 몇 개 뺄게요. 꼭 옷을 입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꼭 안경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 이게 하나에는 막 뭐 몇천 원씩 하니까 되게 저렴한 것 같아서 막 고르다 보면은 10만 원이 넘어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뭔가 꼭 데리러 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모루 인형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로? 뭔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죠? 짠! 기대 이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아닌데? 마음에 들어요. 비슷하죠? 아, 이거 팔찌로 쓸까? 여러분, 꽃순이 팔찌 만들어.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한번 딱 배우고 나면은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방 맸고요. 모자도 씌워줄 거예요. 힙하죠? 이 곰돌이의 컨셉은 이제 그냥 휴대폰 하는 곰돌이. 브랜드 런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만들었습니다. 일단 잘 만든 거. 조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나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어느 정도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귀여운데? 사실래요? 아, 파는 거요? 뭐예요, 얘는 정말? 발에 나오지도 않고. 아, 이게? 얘는 진짜 쯔약이고. 얘는 이쪽 안화가 한 몰도 있고. 아, 얘 귀엽네. 3만 원. 무슨 소리야. 다섯 개 만드는 거에 8만 원 나왔어요. 진짜로? 좀 싸게 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손해보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13,000원이 넘는 거네. 엄청 큰 돈처럼 보이잖아요, 갑자기 이게. 3,000원 벌었어. 저것도 아까워. 솔직히 말하면 2,000원이, 2,000원이 맞는 건데 정성을 생각해서 1,000원 더 드린 거예요. 여러분, 3,000원 벌었어. 마음에 드시는 거 있는지. 이게 제일 귀여운 거 같아요. 아, 정말요? 얼마인데요? 3만 원이요. 1,000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재료값 8만원 썼는데 오늘 4,000원 벌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느냐? 저는 정년을 채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루 인형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짜잔. 이뻐? 응. 너는 언니한테 이거 보고 고마워 해줘. 이거 보여주고. 언니 고마워.